들어갔다! 버리노! 네, 안녕하세요. 골팡입니다. 오늘 여기 춘천에 있는 파가니카 CC에 왔습니다. 아, 여기 제가 한 요맘때쯤이면 어떤 것 같아요? 작년 요맘때쯤에 우리 이글 시청님, 여태이상공 형님, 그리고 이글 형수님 이렇게 와가지고 잘 쳤던, 시즌 스타트를 아주 잘했던 기억이 있는 좋은 구장인데, 일단 장비를 먼저 좀 소개해드리면, 이거 딱 보세요. 이거 누구 건지 일단 말씀 안 드릴게요. TS3 아이언 보시면, 야, 이거 진짜 초고수들만 쓴다는 타이틀 티백이에요, 티백. 티백 S도 아니에요. 스트롱 노프트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티백. 이렇게 쓰고 계시고요. 웨지도 타이트. 아, 이게, 여러분, 올 타이트를 보다, 요거 빼고, 얘네 빼고, 스텔스, 그 다음에, 아이언 보시면, 이게 뭐였죠? 조디아였나요? 네, 좋은 아이언. 마지막 구독자님 거, 네, 이따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텔스에다가, 미오라. 여기 장난 아닙니다, 장비들. 자, 가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형님. 아유, 안녕하세요. 1호 구독자 이은파 형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1호 구독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매년 한두 번씩은 무조건 뵐 거예요. 제가 가장 감사한 구독자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독자 중 제가 감사한 형님들 많아요. 16언더 형님이라든가, 타이어 우주 형님. 시크한요 형님 뭐 많은데 계속 관심 가지고 감사한 분이었는데 요즘에 좀 잘 치신다고 들었어요. 가장 최근에도 80대 치셨다고 들었습니다.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로 지나가겠습니다. 아, 진짜 얼굴만 봐도 눈물 흘리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칠기, 저 칠기 구독자 팀이었죠. 김용님 나오셨습니다. 김용님이 그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동안 골프를 쉬셨다고 해요. 쉬셨고. 자, 우리 룡님 갑니다, 룡님. 자, 이거. 어머, 어머, 뭐야? 자, 이거. 어머, 어머, 뭐야? 그래서 쉰 이후에 제가 스윙을 잠깐 봤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용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1호 구독자 형님은 제가 가장 감사한 분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 김용님 같은 경우 제가 가장 미안한 분 아닙니다. 아, 우리 민군님. 네. 네. 제가 작년에 우리 이은파 형님과 베어크리크 춘천을 갔을 때 거기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먼저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감격스러웠는데 그 이후로 꼭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왜냐면 감사한 마음에. 근데 좀 잘 안 되다가 올해 해가 지나서 한 6개월 만에 뵐 수 있게 됐습니다. 뭐 민군님 아까 클럽 봤더니 올 타이틀에. 80대 치신다고 충분히. 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각오 한마디만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상에서 누가 되지 않게끔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재미있게 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 자, 오늘 대결은 여기 구독자 세 분과 저의 대결인데 뭐냐면 팀이 아니에요. 구독자 세 분의 스코어랑 제 스코어랑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분의 구독자가 저를 이길 것인가. 그러니까 최소 두 분 이상 이기면 구독자 팀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제 세 분 다 지시면 예를 들어서 정산 CC처럼 세 분 다 저에게 진다. 그러면 완패입니다. 네, 저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첫 번째, G430 계속 안고 되느냐. 왜냐면 이게 페이드가 잘 안 걸려요. 왼쪽으로 자꾸 가고 훅은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결판을 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스윙을 바꿨습니다. 제가 2022년에는 약간 이 왼손으로 탁 찍어치는 그런 스타일의 스윙을 했었는데 이게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작은 근육을 사용하다 보니까 주로 좀 안 좋더라고요. 컨디션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좀 큰 근육 위주로 한번 사용하는 새로운 스윙을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좀 재밌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포레스트 코스로 출발합니다. 포레스트 코스 첫 번째 홀이 파4고요. 오르막이 많은 파4고요. 아마 저 벙커 왼쪽쯤으로 페어의 가운데 쪽으로 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은팡님 제가 너무 오랜만에 뵈서 기대가 돼요. 어디로 갔어요? 잘 안 보인다고. 왼쪽 눈밭 쪽. 양쪽 해저드인가요? 일단 좌우 다 해저드입니다. 네. 왼쪽. 많이 맞았어요? 네. 아, 그래요? 자, 아, 제가 지금 너무 궁금해요, 우리 김용. 김용은 이제 영어 이름이 쉔크 김이었는데.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네, 파이팅! 굿샷! 좋아, 일단 좋아, 일단 좋아. 한가운데로. 나이스. 자, 마지막입니다. 아, 저처럼 말보는 아주 좋아하시는. 자, 민구님 마지막. 나뺀, 나뺀. 좀 떴는데 약간 왼쪽?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와보니까 살아있네요. 자, 근데 제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 안 가져왔어요. 제가 유튜브 가방이라고 있는데, 가방을 놓고 왔어요. 거기에 트랙맨이랑 다 있는데. 120. 130? 진짜 죄송한데, 저 클럽 한 번만 쓰면 안 돼요? 어. 너무 큰 걸 가져왔어요, 지금. 역시 잘 치는구만. 자, 일단은 그린 근처로 갔어요. 약간 우측. 자, 민군 세컨. 타고. 아, 이거. 올 타이틀. 올 타이틀. 이은평님이 네, 티샷 나쁘지 않았어요. 왼쪽으로 생각보다 많이 안 왔습니다. 살짝 왼쪽. 이건 뭐 그린 주변 킥으로 잘 왔을 것 같기도 하고 내려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제가 봤을 때 이 홀의 구독자 팀의 주인공입니다. 김용 세컨. 아, 아. 벙커인가요? 자, 저 서드입니다. 일단 짧으면 안 돼요. 짧으면 안 된다고. 과감하게 하고 과감하게 쳐. 아까 쳤어야지. 바보야. 김용 보기 퍼. 아, 오케이. 보디 퍼? 1위로 막았습니다. 야, 어퍼치 실수가 있었는데. 마지막 민쿤. 민쿤! 안 돼! 핸들이 좀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세 개 정도는 드려야 되잖아요. 네. 멘탈 좋아. 세 개 드리고 시작을 해야죠. 아, 나이스. 잘 받겠습니다, 핸디. 그리고 저 보기라서 두 개밖에 안 주셨어요. 자, 두 번째 홀 파4입니다. 오르막 홀, 여기도 포대그린입니다. 근데 여기 되게 짧은 홀이에요. 제가 거의 원홈 가까이 보냈었던 그런 홀입니다. G430 지금 첫 홀에 안 좋았어요. 예,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너. 너 오늘 빠빠이야, 이러면. 이야, 나이스 페이드. 어? 이거 좀 더 왼쪽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압박을 줘야. 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잘 맞네, 이거. 아, 이놈들 진짜. 자, 일단 여기 나쁘지 않았고 도로 우측으로 잘 간 것 같습니다. 자, 김용 첫 번째 홀 드라이버 너무 좋았어요. 자, 2번 샷은 어떻게 했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맥길용이 본인의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 맥길용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제가 김용이 익숙해서 자꾸 부르네요. 으쌰!
아니 그냥 이름 할게요. 왜 김용? 왜 김용이?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민쿤님 첫토 핸드 드렸으니까 제대로 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요즘 멘탈이 아주 좋으세요. 우리 민쿤님이 헤드가 아까 TS, 그쵸? TS3. 예. 아, 그 어려운 버전이거든요. TS3가 2보다. 디페이스 느낌인데. 예. 그거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사실 그냥 지인 추천으로 구매했고요. 예. 저랑 오늘 쳐보니까 안 맞네요. 그쵸. 예. 아,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왜 이 실력에 왜 굳이 그걸. 자, 여기서. 자, 아, 아무 없잖아. 네. 여기서 52m라고 하신 거예요. 52m는 제가 자신 있는 거리예요. 포대니까 절대 짧으면 안 돼. 아까 첫 톤에 짧아가지고. 자 일단은 버디 트라이 가능한 상황까지 올려놨고요.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자 김용 버디 펏. 아, 나이스! 야 우리 김용님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크를 고치셨는데, 혹시 어떤 방식으로 고치셨나요, 그거를? 골프를 한 4달 쉬었습니다. 아, 쉬니까 그냥 자동으로 좀. 네, 4달 쉬고 다시 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아. 원래 좀 쉬었거든. 아... 연습을 하지 말아야 돼. 아... 쉬는 게 연습이에요. 아... 실거리 165에 보정거리 150. 아, 오늘 뒤에 산세랑 같이 보이는 이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갑니다. 긴 파3. 자, 여기는 그리 왼쪽으로 안 가면 될 것 같아요. 흘러 내려갑니다. 다음 홀로. 아, 우측. 너무 우측이다. 내려올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해저드죠 어차피. 네. 야 럭키입니다 진짜. 제 거 살았습니다. 잘 들어왔어요. 자 우측에서 좌측으로 흔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쪽으로 약간 짧게 쳐서 내리막을 태우겠습니다. 아 저쪽으로 더 절로 갔어야 되는데. 아 방향이 좀 아쉽네요. 아 좀 더 봐야 되네. 자 보기입니다. 아, 벗었어. 아, 60kg거든요, 지금, 잠버가. 아, 잠바 벗었어요, 드디어? 네, 60kg를 덜어내니까. 아. 잘했습니다, 이제. 자, 민쿤 서드입니다. 그린을 오버했다가 다시 왔어요, 여기까지. 아이고. 다시 갑니다, 왔던 대로. 민쿤. 네 번째 샷. 자, 양파일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이제.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다가 네. 뺐습니다. 기대됩니다. 핸들을 다 드렸으니까. 코스 네 번째 홀 파4입니다. 중간에 크리크까지가 260m 드라이브 치시면 됩니다. 한번 믿어볼게요. 이 아까 페이드가 잘 났기 때문에 한 번 더 날 거라고 믿어보고. 오우, 스트레이트. 약간 오른쪽 갔는데 페이드 정도. 출발이 너무 가운데였다. 네. 네. 우리 김지민 프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 민군, 잠바 벗었어요. 60kg짜리 잠바를 벗고, 가벼워진 몸, 티샷 봅니다. 들어와, 들어와. 오, 들어오네. 굿샷. 한가운데로 잘 들어왔어요. 나이스. 런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나이스. 아, 약간 디봇과 모래. 모래부터는 디봇을 안 빼고 치기로 해서 그냥 치겠습니다. 앞으로 보내고 벙커 하지마. 아, 네. 아 디봇치기 어렵다. 아이씨. 어 화장이야? 아이씨. 나이스! 네, 트리피입니다. 팽팽해요. 결국 팽팽해, 우리는 다. 자, 다섯 번째 홀입니다. 파3고요.
95밖에 안 돼요? 95m입니다. 샷.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거 완전 완벽하다. 나이스. 아, 나이스. 와, 딱 세우시네. 나이스. 샷. 저는 95m 피칭을 약간 짧게 쳐보겠습니다. 아, 컨트롤 좋아. 샷. 좋아, 좋아. 나이스. 와, 골딱 맞았네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좀 많이 봤네요. 좋다. 나이스. 좋다. 아, 이거 진짜 아깝다. 나이스 버디. 아, 나이스 버디. 나이스 파. 여섯 번째 홀입니다. 파4인데요. 오르막이고요. 우측이 오비에요, 이제. 여기는. 그리고 우측이 쭉 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티박스에서는 이쪽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우측이 오비이기 때문에 일단 좀 자작나무 쪽을 좀 과감하게 보겠습니다, 확실히. 안 돼! 어, 어, 어. 아, 확실하게 헤드드. 확실하게 해줘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줘도. 자, 민군 그래도 이제는 좀 우리가 응원을 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동갑 친구가 약간 놀렸는데 이제부터 응원하겠습니다. 굿샷. 굿샷. 아, 좋아요. 자작나무 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벙커 혹시 가나요? 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게 거리가 저쪽이 막창 거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깜짝 놀라실 텐데 우리 민군님이 장기가 드라이버라고. 네. 자, 저는 한 105m 된다고 하십니다. 이거 풀샷을 치겠습니다. 아, 약간 불렀겠네요, 까서. 네, 현재 6번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 죽었어요.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계속 써보겠습니다. 오, 오, 나이스! 버디샷! 와! 나왔습니다. 이음파 형님 위기입니다. 나이스. 안돼. 약간 생크성으로 우추. 자, 민군 버디폿! 나이스파. 나이스. 아, 버디폿. 버디죠? 민군이 럭키 세컨으로 파하면서 쉽게 노린 거고요. 여기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어려워하는 파5 홀이고 여기가 핸디캡 1번 홀입니다. 자. 뒤에. 우측 뭔가요? 파! 파! 6번 조심하세요, 가연님. 야, 왜 이러지? 와, 이거 아니 이거 죽었어요. 인간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죽었어요. 산 정상에 있을 겁니다. 공이 잘 살았는데 핀이 안 보이네요. 일단 치겠습니다. 네, 한 150 정도라고 하셨는데. 약간 우측. 벙커 쪽일 것 같은데요? 벙커? 자, 다행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다섯 번째 샷이 되고요. 오, 나이스. 아, 좀 짧았는데 더 파이브온. 네, 중반 시작부터 아주 그냥 장난 아닙니다. 여기 너무 어려운 홀이었어요. 여기는 핸디캡 1번 홀.
파3 8번 홀이고요. 아일랜드형 좋습니다. 근데 뒤에 공간이 없어요. 오른쪽 뒤랑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짧게 쳐야 되고. 야, 아침에 비가 살짝 와서 그런가 이 배경이, 뒷배경이 너무 멋있어요. 무슨 산수화 보는 것 같아. 산수화. 우와, 와, 와, 빈발. 우리 와, 좋다. 어, 넘어간다. 근데 뒤에 공간이 없어요. 오른쪽 뒤랑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짧게 쳐야 되고. 좋아요. 좋다. 이거 와, 아 이거 탄도도 좋아서 이건 무조건 쓴다. 꽂혔어. 우와, 나이스. 아, 민건 나이스. 야, 버디로 바운스백 할 것 같아요. 갑니다. 아, 왠다 화났냐 오늘. 운이 없어 이렇게. 자, 요거는 어떻게 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드롭하겠습니다. 언플레이어블. 요거는 오르막이 생각보다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피치는 굴려보여.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 보기입니다. 보기. 자, 이 홀의 주인공, 드디어 주인공 민군 버디 펏. 나이스 파. 아, 그래도 파. 네, 역시 아이언 잘 쳐놓으니까 그래도 파. 근데 우리 민군님이 장기가 드라이버라고. 네. 티샷이 죽어도 파가 가능한. 대신 왼쪽으로 죽어야 돼요. 왜냐면 왼쪽이 해저드기 때문에. 우측 오비입니다. 갑니다. 굿샷. 와, 미쳤다. 우와, 나이스. 스트레이트. 완전 스트레이트다. 베스트 티샷입니다. 야, 이거 그러면 진짜 몰라요. 여기 버디 이상 가능해요. 버디 이상. 저 이거 이번에도 안 맞으면 이거 빼겠습니다. 저도 완전 자신 있게 한번 세게 한번 때려볼게요. 스윙을 바꿔서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해도 포기하지 마라. 네, 포기하지 마. 굿샷!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네, 3-on의 찬스 남아있어요. 네, 버디가 가능해요. 이래도. 와, 이렇게 해도 포기하지 마라. 네, 포기하지 마. 이러려고 여기 왔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방금. 자, 저도 서드 안전하게 칠게요. 그린 우측을 보겠습니다. 아, 또 이쪽 가네, 이것도. 큰일 났다. 오케이, 나이스. 살았다, 살았다. 네, 다행입니다. 자, 이 홀의 주인공입니다. 2음파. 세컨이에요. 165, 170. 아, 약간 설 맞으면서. 근데 그린 올라가요. 런으로. 아, 좀 짧아서 벙커 우측. 오! 어, 벙커 우측. 다행히 안 들어갔어요. 스핀이 안 먹었어. 스핀이 안 먹었어요. 조금 지났어요. 야, 버디 쉽지 않습니다. 조금 셌네요. 얘들 일단 올려놨습니다. 자, 이은파 버디퍼. 붙이겠습니다.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실수하면 들어갈 수 있죠. 실수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정확하네요. 아,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나이스 파. 우리 케이비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나이스 파. 티샷이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파를 했습니다. 여기가 파 35네요. 파 35. 네. 그래서 15번 대 보기풀처럼 보이는. 이게 그 제가 핑계는 되면 안 되지만 첫 출연해서 제가 너무 잘 쳐버리면 다음에 안 불러주실 것 같아서 실력을 좀 숨기고 있습니다. 네, 아. 네.